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코미팜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41-96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1선을 이탈하는 상승으로 뚫어내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버티기를 했었으나 종목이 다시 빠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볼 때 121선을 뚫어내는 움직임의 차트를 주로 봅니다. 종목들이 바닥에서 놀고 있다가 121선을 뚫어내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제일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0선을 뚫어내는 모습인데, 일단 코미팜 같은 경우에도 120선을 뚫어내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밀리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고점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조정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트를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120선 라인이거든요. 120선을 선으로 그어 본다면 딱 지금 이 상태가 지금 121선이에요. 121선. 그래서 120선을 여기서 상승 돌파하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밀리는 건 괜찮습니다. 120선을 뚫어냈다고 무조건 상승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승이 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차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종목에 놓고 항상 보는 종목인데, 일단 이 구간까지는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졌었어요. 이 박스권 구간까지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며칠 나와버렸죠. 근데 이때 나왔을 때 이탈하는 움직임이 이 종목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수 상황 때문에 저는 밀린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자체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며칠 동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계속 급락이 나왔던 때예요.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코미팜도 그에 따라서 밀려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수 반등 나오니까 종목이 다시 반등이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주식을 살 때는 뭐 기업의 가치나 차트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가격적인 부분. 자, 이 회사의 지금 가격이, 주가는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지금 싼 가격인가 비싼 가격인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라 그런다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 이 가격대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작년 8월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2월달 것까지예요.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지속해서 가면서 121선하고 이격도를 다 줄여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구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락할 구간이 이 정도 남아있다 그런다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지금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러한 종목이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뭐 코미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재료나 뉴스가 빵 터지면서 한 번에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서 단기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존재하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단기간에 뚫어내는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단 분명히 지금 현재 고객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이제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들 주요 치료제를 만드는 그건데, 일단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발병 원인지는 뭐 박쥐라는 얘기가 지금 있죠. 그리고 뭐 중국에 무슨 동물이 있던데, 처음 보는 동물이었는데, 아무튼 뭐 거기에서 발생된 거라고도 지금 숙주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 발병된 원인을 이 친구가 찾았다 그런다면,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었다면 벌써 급등이 쫙 나왔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주로 동물용 백신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동물용 백신 거기에서만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아직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미팜 회사 측에서는 사람은 일단 둘째치고 앞으로 이런 병이 없게 하려면 동물들부터 원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린다 그런다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보시게 되면 한 12,500원 정도 잡고, 1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격적인 지지 구간은 지금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 같으니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코미팜은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 나오죠. AP투자연구소.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월 7일까지도 진행했었고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조회 건수가 보통 19만 건 정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홈페이지를 찾아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월 7일 거 눌러보게 되면 2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 57분 보통 8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리고요.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이제 8시 30분부터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이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드립니다. 자,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제가 댓글을 쓰면서 리딩을 하고 있는 거고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기본 원칙이고요. 다음 날로 홀딩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나는 대로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손절가를 건드리면 손절가를 건드려서 손절을 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그 다음에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계속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쭉 제가 해드리고 있고 쭉 보시게 되면 이제 장중에 시황도 제가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3시 34분이죠. 라닉스 아침에 9시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 매수가 9,300원, 당일 최고가 9,910원으로 6.20% 수익이 났고 대우 부품 3.86% 단타 종목들이에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의 단타 종목들. 자, 코콤은 뭐 7.04%, 그리고 우수 AMS는 6.65%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맨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를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 맨 위에 홈페이지 누르시고 저희 홈페이지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내에서 오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